다음 소식입니다. 정부가 오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경기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. 어떤 게 달라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. 오징어 게임 열풍은 K-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졌지만 정작 업계에선 제작 비용 급등에 따른 위기론이 나왔습니다.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제작 비용의 최대 30%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. 투자의 어떤 지속 가능성,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계속하기에는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이고. 정부는 K-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 기본 공제율을 높이고 투자나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면 추가 공제 혜택을 줘 최대 30%까지 공제받도록 합니다. K-문화 콘텐츠,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바이오 분야도 추가됩니다. 신약이나 복제약 개발을 위한 기업 투자에 대해 25에서 30% 공제 혜택을 줍니다.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땐 최대 10년 동안 소득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, 중견 기업의 경우 300억까지 증여세를 10%만 매기고 20년간 나눠낼 수 있게 해 세 부담을 덜어줍니다.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4,71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